그리고 오늘 성황단 단체장님들께서는 이 앞에 음향 본부석 앞으로 좀 나와서 계시고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성황변민 청골기대 사회를 맡은 반대지진위원회 사무국장 함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10전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황면 원장이신 구명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쪽에 계시네요. 제천시의회 박영기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 도의회 김꽃님 도현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박혜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김수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천시의회 김진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강원도 도의원이신 윤길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쪽 곳에 계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천 제천시 전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천시 장군의 조력평결 소각차 반대 성화교민 총각 합니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로 이 자리에 모여 의료 폐기물 시설 설치를 규탄하며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 우리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날까지 좋은 날씨에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천시 장국리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송학면민 총궐기대에 따른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학면 장국리 116-1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하였습니다. 7월 31일에는 제천시 자원순환과에서 관련 부서에 폐기물 관리법을 제외한 타법 저촉 여부 및 배출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의 검토 요청을 했고 송학면에는 주민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6일에는 부시장님 주재하에 관련 부서와 대책회의가 있었고
같은 날 오후에 성황면 이장협의회를 개최하여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반대 서명 운동과 현수막 게시를 결정하였습니다. 8월 7일에는 장복리 주민대표인 조정현 의장이 제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하러 가던 중 본건으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심정지가 와서 응급처치 후 원주기독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고 한동안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있었으나 현재는 다행히도 일반 병실로 옮겨 회복 중에 있습니다. 8월 9일에는 송악면 국외 직능단체회와 북부지역개발위원회 장복리 주민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월 10일에는 반대 추진위원과 송악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제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8월 12일에는 송악면 관내의 80여 개소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현수막 개첨을 완료하였고 8월 13일에는 제천경찰서에 의료 폐기물 설치업체 입점 반대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8월 16일에는 제천시의회에서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원 전원 반대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제천시 장공리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송악면민 총 궐기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안녕하십니까. 장공리 의료 폐기물 소각장 반대 추진위원장 김규영입니다. 면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많이 참석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천시 송악면 장공리 116번지 외 세 필지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 계획서를 써야 돼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여러분 함께 싸워 주십시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창대환경 주식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 폐기물 소각장 신청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즉각 불허처분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의료 폐기물 소각장 사업 예정지 직선 거리 1.3km에 제천시 민 13만여 명이 식수를 공급하는 장수 장복 취수장과 영월군 쌍용 취수장 및 50m 거리에는 쌍용 정수장이 있습니다. 예정지 직선 거리 1.3km에 람사르 협약에 따라 한반도 습지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어 이곳은 장곡 주민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곳에 창대환경 주식회사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 신청서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접수하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주민들은 안전에도 없는 무책임한 처사인 것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신청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한 송악면은 농산물로 생계를 이어가는 농가가 많습니다. 만약 창대환경 주식회사에서 의료 폐기물을 들여와 소각장 시설을 건설하면 수집, 음반과 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송악 과정에서 발생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등의 유해물질 배출과 침출수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것이며 송악면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하고 농산물의 가격 하락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안 됩니다.